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하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번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똘똘이 앰프 있죠? 똘똘이 앰프. 똘똘이 앰프의 대명사 SD. SD.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 드라이브. 이 앰프로 얼만큼 좋은 소리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소리를 받아보려고 해요. 좋은 소리를 만들고 우리 저 컨트롤룸으로 넘어가서 마이크 프리앰프를 좀 조정해보고 리버브나 이런 플러그인도 좀 걸어보고 해서 어떤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소리를 자, 이건 끌까요? 네! 어우. 이것도 종류를 네. 앰프도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아, 그렇죠. 아, 뜨거. 연결을 한번 SG15 모델이네요. SG15? 네, SG. 그럼 뭐 15,000원짜리란 거야? SG 워너비 만큼 많이 됐어요. 지금 인치 수가 좀 작아요. 이게 한 8인치 될래나? 6인치? 거기에다가 소리는 약간 뭐 깔깔하게 할 건가요? 뭐. 소리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채널이에요. 오버드라이브 안 주고 클린 채널에서 볼륨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약간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EQ까지 그냥 다 올려갖고 3-3으로 한번 바꿔둔 제가. 네. 이쪽 컨트롤룸에 와서 마이킹된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마이크를 여러 대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위상 얘네 위상을 맞추는 페이지. 게 중요해요. 그래서 페이지 그 하프 디미니쉬 같은 표시 동그라미 짝대기 그거지. 요걸 눌러서 위상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데 아주 유용한 앱이 있어요. 요거 위상을 그냥 180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위상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한번 소리를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페이지가 안 맞으면 되게 맹꽁이 같은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저게 완전 반대면 소리가 안 나지도 안 나기도 하잖아. 그렇죠. 완전 진짜 그 신호가 완전하게 반전이 딱 되면은 소리가 아예 안 나기도 하지. 그걸 이용한 게 액티브 그지 노이즈 캔슬링. 그렇지.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연속입니다. 오, 오. 오 멋있는데? 사기당했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40초만 하려고. 네. 이 정도 괜찮아? 네. 그냥 가죠 이걸로. 다시? 그냥 해.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서 그러면 뭐 재윤 군은 뭐 왕기타는 어떤 뽑아도 될까요? 네. 네. 왕기타. 이거 뭐 초반에 솔로 해야 되나요? 아니 꾸며 주세요. 교회 느낌이네. 녹음 안 한 거 알지? 예, 그럼요. 가볼까요? 모니터요? 어! 숨 막혀! 여기다 이제 한번 프로세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브도 좀 걸고 이 방에서 기타를 치고 기타 앰프 소리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앰프 헤드를 여기다 두고 스피커 케이블을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앰프 방 앰프 방에서 소리를 내고 거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수음하는 방법.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기타 케이블을 또 묻어놨어요. 그래서 기타를 바로 꽂고 케이블을 통해서 그냥 앰프 인풋에 들어가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타를 여기다 꽂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타 이펙터를 플러그인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리앰핑을 위해서 로우 임피던스 아웃을 하이 임피던스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는 요 지금 버퍼를 통해서
멀리 있는 앰프에 보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방법. 콤보 앰프의 경우 헤드를 뽑아갖고 스피커 유닛은 두고. 아니 녹음실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슈퍼리버브 헤드 부분은 떼갖고 온 건데 이것만 따로 그 케이싱을 해갖고 헤드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